스마트 유어 파트너 주식회사 한서전공. 안녕하십니까, 한서전공의 김태구 이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한서전공에서 최근 개발한 캅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특징은 기존에 대비해서 어떠한 방수구든 선택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방사됩니다. 기존에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쪽만 따로 하든가 아니면 캅스 시스템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방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모든 방수구에서 나옵니다. 심지어는 차체 분무장치까지 방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더불어서 방수청도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은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조절함으로 해서 공기 포비를 조절했지만, 본 시스템은 공기량, 호소압재량, 물량까지 전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캅스 시스템은 버튼식으로 하여 되어 있지만, 그럼으로 해서 소방관이 장갑을 껴서 끼고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너무 작은 버튼을 위해서 장갑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긴급하게 누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걸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주요 장치 부분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스위치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됐어? 단지 조그 셔틀을 돌림으로 해서 호소화약제, 압축 공기 포부 장치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 포비를 7배를 하고 싶다. 단순히 돌려서 7을 맞추면 전자동으로 다 연결돼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폼만 사용하고 싶은 상태는 호소화약제 공급 상태가 노란색인데 컷해줘. 일단은 한번 따르고 컷하고. 캅스 시스템 본 컨트롤러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조그 셔틀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조작 장치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포소화약제 탱크의 액량을 나타내는 게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포소화약제 공급 장치가 켜졌을 경우에 노란색으로 LED가 점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압축 공기 포소화 장치가 켜졌을 때 흰색 등이 점등됩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 유량입니다. W 물유량, A 에어유량, F 포소화약제양까지 실시간으로 전부 다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내는 방법은, 전향하는 방법은 조그 셔틀을 꾹 한번 누르시면 F 포소화약제양, 한번 더 누르시면 A 공기 실시간 유량, 한번 더 누르시면 S 밸브의 현재 각도, 또 한번 누르시면 W 원상복귀 합니다. 평상시에는 물의 실시간 물 유량만 나타나게 됩니다. 가상에서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조그 셔틀을 한 바퀴 돌리면 포소화약제만 켜집니다. 한 클릭 더 돌리면 압축 공기포가 켜지면서 5배로 표시됩니다. 6배로 하고 싶으면 시계 방향으로 6, 7, 8, 9, 10, 10, 11, 12, 13, 14, 15배수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끌려고 할 때는, 오프하려고 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0까지 되었다가 자동으로 압축포 공기소화 장치가 꺼지고, 두 번째로 포소화약제 공급 상태가 꺼집니다. 이 노란 점등은 교본에서 점등하는 것은 포소화약제 장치를 세척하거나 세정하는 장치까지 전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캅스 시스템을 작동하려고 그러면 자동 방수 기능을 써서 메인 밸브, PTO, 공기 빼기,
등을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시스템은 모든 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캠통신으로. 단지 저구 셔틀을 회전함으로써 PTO, 메인 밸브 역까지 전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캅스 시스템이 5배수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공기의 압력 그리고 물의 압력을 표시해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컴프레셔의 온도, 오일 온도를 표시해 줍니다. 왼쪽에 압력을 표시하는 것 중 파란색 부분, 즉 물의 압력을 나타냅니다. 검은색 부분은 공기의 압력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현재 컴프레셔의 오일 온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 공기의 온도나 공기의 압력과 물의 압력이 10kg, 정확하게 11kg 이상이 되면 이상음이 발생됩니다. 이상음이 발생돼서 현 시스템은 RPM을 한 단계씩 떨어뜨려서 그 오버프레스 이하급으로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장치는 만약 압력이 과압이 걸리면 PTO를 끊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적정 압력을 유지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컴프레셔의 온도가 과온이 걸렸을 경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캅스 시스템을 끊어버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RPM 등 또는 냉각수의 밸브의 각도 등을 조절하여 스스로 판단해서 적정 RPM을 유지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캅스 시스템을 강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노즐인 겸용관창 노즐, 캅스 겸용관창 노즐 또는 직사형 노즐 또는 스무스 보어 노즐이라고 불리는 노즐로 방사 시연을 해보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비인 7배수를 예로 들어서 사용 설명하겠습니다. 적정 컴프레셔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압력을 위해서 RPM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권장드리는 RPM 압력은 약 7바입니다. 7kg입니다. 7kg입니다. 방수구를 열겠습니다. 완전한 건식 코일 압축 공기포 15배수를 작동하겠습니다. 이번에 작동 시연 보여드릴 거는 일반 캅스 관창인 스무스 보어 관창 또는 직사형 관창 노즐이라 불린 관통형 노즐이 아닌 일반 조절 관창으로도 발포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한서 전공이 개발한 캅스 시스템이 어느 만큼 발포가 잘 되는지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즐을 아예 탈거를 해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위급 시에는 노즐 없이도 방사 가능할 만큼 발포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시연은 발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즐 없이 단순히 65A 호수로 발포를 시키겠습니다. 노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낮은 압으로 유량이 낮은 상태로 작동을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매우 단순한 조그 셔틀 형태로 해서 회전을 안식의 방향으로 함으로 모든 작동이 완료가 됩니다. 더불어서 자동으로 모든 배관을 세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유어 파트너 주식회사 한서정봉.